네, 이처럼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강원도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강원도형 배달앱 출시에 이어 간편 온라인 상점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태 기자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경제 정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사태 이후 경제활동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거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원장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도내 16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과 함께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하고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를 출시해 요식업계 매출 향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상인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주식회사 코리아센터는 업무 협약을 맺고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인 강원직구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강원도가 마련한 온라인 장터에 누구나 쉽게 PC나 스마트폰으로 상품 사진과 가격을 올려 소비자와 만날 수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도 갖췄고 물론 수수료는 없습니다. 진입 장벽을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무료로 이제 제작을 해드리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신 분들, 많으신 분들도 쉽게 오늘 바로 생성을 해서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속초와 정선에 시범 도입했는데 간편하고 매출 증대 효과가 커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강원도 내 3천 개 온라인 상점을 입점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강원 상품권의 포인트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드려서 이것이 빨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강원직구는 오는 5월부터 공식 가입 신청을 받아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